치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요. 치아보험 꼭 필요한가요?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. 아, 치아보험 가입 꼭 필요해요?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. 이 질문을 보내주신 분은 아마도 2030, 뭐 젊은 세대층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. 자, 전민경 선생님, 치아보험 꼭 가입이 필요한가요? 이거 튼튼해도요. 치아보험은 나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내가 이 치아가 튼튼하다고 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. 치아보험, 치과 치료 자체는 매우 부담이 큰 금액이 들기 때문에 40대 이상이신 분들이시라면 꼭 치아보험을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. 치아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2년이라는 감액기간이 있습니다. 지금의 치아 상태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사고나 상해로 인한 치아 파절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통하셔서 치아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. 치아는 또 유전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.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시라면 임플란트를 하실 때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치조골 이식 수술비도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만 55세 혹은 만 60세 이후는 임플란트 비용이 50만 원까지 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미 임플란트를 한번 하셨다 하더라도 재심립 임플란트가 가능한 보험사도 있으니 이 부분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하실 예정이다 아니면 혹은 내가 임플란트를 하게 될까 걱정이신 분들의 경우 꼭 상담을 통해서 좋은 보험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